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MBC가 주최한 4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 앞거는 두 장면이었습니다. 첫째는 4분여 정도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 대한 화태경 후보의 답변,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두 사람의 치열한 설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 후보의 하태경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공개 토론합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태경이 엉겹결에 네, 찬성입니다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결국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공개 토론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하태경 후보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조속한 시간 내 공개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황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공개 토론회 조속한 개최를 제안합니다. 어제 9월 28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 경선 4차 방송 토론회에서 화태경 후보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화태경 후보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은 당면한 현안이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및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장 공개 토론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개 제안합니다. 시간과 장소, 토론 방식, 참여 인원을 협의할 실무 라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태경 후보가 제시하는 공개 토론의 방식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의 공개 토론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정권을 교체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태경은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팬앤마이크에 출연해서 황교안 후보와의 토론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토론회 개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태경이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거짓말을 자주 해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2차, 3차, 4차 모두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3일 날 2차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왜곡 보도를 그대로 업조진 것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한 해당 언론사는 제소당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월 26일 3차 토론회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태경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행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재검표에서 직접 본 것과 발견된 증거물을 토대로 확인한 사실을 가짜뉴스로 매도한 하태경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은 4차 토론회가 개최된 9월 28일입니다. 하태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입장 냈다 했고 바로 정확한 얘기가 그분들한테 제가 고발 여러 번 했고 다 이겼다. 이것에 대한 사실은 말 바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본부 일명 국투본과 국민의힘의 당원 모임 모두가 함께 그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났다고 허위 사실을 공포했기 때문에 국투본과 국민의힘의 일부 책임 당원들이 함께 고발한 일은 두 번, 세 번 반복된 것이 아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이 모든 그런 재판에서 이겼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회가 진행될 때마다 하태경이 거짓말로서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투쟁본부 국투본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투본의 논평은 하태경 후보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태경 후보는 어제 2021년 9월 28일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4차 방송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그분들한테 고발 여러 번 당했고요. 제가 다 이겼습니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했다. 하태경 후보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른소리 TV에서 개최된 제2차 방송 토론회에서 4.15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고 거짓말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미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27일 하태경 후보를 고발한 고발인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입니다. 국투본과 당원 모임 둘 다 이전에 하태경 후보를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태경 후보가 이겼다는 말도 나올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후보는 제3차 방송 토론에 이어서 제4차 방송 토론에서도 연속적으로 중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이에 국투보는 하태경 후보에게 상습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하태경 후보가 4.15 부정선거 은폐에 앞장서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태경 후보는 나라 전체를 아수라로 변화시키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될 제1야당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싸움을 내부에서 짓밟으면서 범죄 세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하태경 후보에게 다시 한번 상습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에 국투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하태경 후보를 추가 고소할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2021년도 9월 29일 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하태경 후보가 근래에 아주 빈번하게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황교안 후보의 그런 부정선거 관련 바로 공개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지켜질지 우리가 모두 다 유심히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